그 예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배상과 사과도 안 해가지고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고 그래서 배울 건 배우고 좋지 못한 건 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막 독립투사들을 고문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나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총으로 쏴서 많이 죽였고 지금 할머니 되신 분들 위안부로 내려가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엄청 못했다고 생각해요. 식민지로 만들어서 나쁘다고 생각해요. 타코야키. 네, 타코야키 안에는 문어가 들어있으니까 맛있어서 엄청 좋아해요. 없어요. 아니요, 잘 먹지는 않아요.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어요. 없습니다. 초밥이나 라멘 같은 종류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라멘을 좋아합니다. 초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초밥을 좋아합니다. 저도 초밥을 좋아합니다. 네, 일본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되게 좀 더 발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있으니까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딱히 가보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을 별로 안 해봐서.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지진 같은 것이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태권도에서 한 번 달려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볼펜 같은 거 많이 써요. 샤프나 볼펜 같은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써요. 일본 필기구나 문구용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보다 퀄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없어요. 일본은 문화 같은 게 뛰어나기 때문에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모노를 입거나 그런 옷, 의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전자제품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고 우리나라보다 문화가 더 빨리 발전된 것 같습니다. 산업 기술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둘이 같이 그냥 화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 사과도 안 하고 무작정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례한 것 같아요. 일단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그냥 교육적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이웃 나라로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